다음 부분이 강아리입니다. 너도 알잖아 이 밤을 수놓는 우리의 젊음이 언제까지나 오늘과 같이 불타오를 수는 없다는 거 애사에 충동적이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건 철이 들어 겁이 많아진 탓일까 너도 알잖아 온종일 빛나는 우리의 하루가 언제까지나 오늘과 같이 두근거릴 수만은 없다는 거 매사에 울고 웃던 우리가 웬만한 일이 당연해진 거 별다를 것 없는 내일에 무뎌진 탓일까 이제는 알잖아 우리가 꿈꾸던 수많은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건 다 알 수 없었기에 많이도 아파했던 우리 둘의 그날 아파했기에 더 빛나던 날 눈부시게 타오르던 우리의 빛이 꺼져갈 때쯤에 그곳에 너와 나는 조금은 달라진 우리는 미소를 띄울 수 있을까 눈부시게 눈부시게 찬란하던 우리 둘의 이야기가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떠난 것 같죠? 조금 떨려요. 아, 아까 리허설 하는데 제가 혼자서 노래를 해본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리허설을 하는데 뭔가 속으로 아 이거 약간 쫄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첫 곡으로 그날의 우리는 오늘과 들을 수 있을까 불러드렸고요. 네, 다음 곡은 폼페이 들려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가든이에요.
시간은 언제나 마음보다 빨라 쓰라림은 언제나 무색해져 뒤돌아보면 서로를 향한 비난은 언제나 흔적도 없어 무한해져 뭐가 성에 차지 않았을까 사람 마음이란 역시 그랬던 걸까 몰아치던 아쉬움은 우리가 걷던 길을 돌아보기에 충분했어 Now I know it's too late Now I know it's all the story Now I know it's too late We will shine each other till we meet again Yeah, someday 맞춰지지 못한 퍼즐이게 해 우리 더 아름다운 기억의 조각이 되었다 생각해 그리 생각해 우리가 달려가던 수평선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문득 궁금해 뒤돌아보면 너와 나는 같은 길을 걷는 시간이 좋았을 뿐인 것 같아 Now I know it's too late Now I know it's all the story Now I know it's too late We will shine each other till we meet again Yeah, someday 맞춰지지 못한 퍼즐이게 해 우리 더 아름다운 기억의 조각이 되었다 생각해 그리 생각해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5,0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기부금은 전액 이제 어르신분들의 식사와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의 식사와 장인분들을 위해서 기부가 됩니다. 제가 애장품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무료기 별로 없어서 애장품을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무료기라기보다는 약간 당연한 나에게 당연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의 애정품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물건입니다. 저희 모브닝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그게 이제 뭔가 좋은 일, 모브닝의 첫 번째 좋은 일 스타트라고 할 수 있었던 게 2016년에 펜타포트 슈퍼루키에서 상을 탔던 게 저에게 첫 번째 좋은 일이었어요. 모브닝으로서의 그래서 그 무대에서도 제가 그 무대에서 처음으로 꼈어요. 왠지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일 없었어요. 그냥 소니 허전에서 꼈어요. 소니 허전에서 그 결승 무대에서 꼈었고 그리고 제가 피아노에 앉아서 뭔가 어려운 피아노를 치기 전까지는 계속 매일마다 끼고
저한테 착용을 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2016년 그러니까 2017년 초인지 2016년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CJ 아지트 경연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착용을 하고 북을 치다가 좀 크게 다쳤었어요. 네, 되게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거 끼고 북을 네, 쳤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짠.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5,000원부터 불러주시면 돼요. 5,000원. 5,000원. 만원. 만원. 5,000원. 18,000원. 2만원. 2만원. 덤프 아니죠? 2만원. 21,000원. 21,000원. 25,000원. 25,000원. 자, 또 있으신가요? 자, 카운트 할게요. 5, 4. 얼마? 25,000원. 28,000원. 32,000원. 32,000원. 35,000원. 35,000원. 더 없나요?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3, 2. 예, 네, 35,000원. 와! 와! 귀여워! 패드로 오세요. 네. 와! 네. 마이 프레셔스. 중고나라에서 보는 일이 없길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커버도 했었어요. 커버는 했었는데 라이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제일 떨려요. 진짜 첫 라이브이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권지용님의 오제 불러드릴게요. 와.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너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네가 떠나버린 그날에 도무지 말로 너를 울리고 뒤돌아서서 후회해. 미안해. 제발 다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진심이 닿을지 몰라.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그 흔한 거짓말도 못하고 돌아오기만 기도해. 미안해. 제발 다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마지막이라는 너의 그 마음은 난 믿을 수 없어. I can't let go. Cause I never know. 내겐 너 같은 너에겐 나 같은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신 없어. Nobody know. We always know. 흘러가는 물처럼
멈출 수도 없는 세월 탓으로 그럭저럭 사라지긴 했어. 무엇 하나 보여줄 것 없으니 지금 와서 또 누군가를 만나도 섣불리 널 지울 수가 있을지. 오 사랑은 참 잔인해라. 무엇으로도 씻겨지지 않으니 한번 맘을 담근 죄로 소리 없이 녹아내려 자취했구나. 오 사랑은 참 우스워라. 기나긴 날이 지나도 처음 그 자리에 시간이 멈춰버린 채로 이렇게 버젓이 난 살아 널 그리워하고 있으니. 보는 거라고 더 이상 난 해줄 것도 없으니 독한 맘이 다시 무너지는 것은 내 아직 그대를 사랑하기에. 오 사랑은 참 잔인해라. 무엇으로도 씻겨지지 않으니 맘을 담근 죄로 소리 없이 녹아내려 자취했구나. 오 사랑은 참 우스워라. 기나긴 날이 지나도 처음 그 자리에 시간이 멈춰버린 채로 이렇게 버젓이 난 살아 널 그리워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의 가장 큰 일이 남았어요. 첫 번째로는 12월 2일 웨스트브릿지에서 하는 무브닝 단독 공연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일 하는 졸업문제예요. 오브닝 메들리로 준비를 했는데요. 했었어요. 준비를 했는데가 아니라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교수님 표정이 좀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들리는 못하고 이제 리틀 파이터스 테마를 이용해서 네 새로운 네 다른 면으로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트리오가 될 거고요. 피아노와 피아노 트리오라는 게 피아노를 셋이서 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트리오가 이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이제 다른 피아노과 분께 맡길까 했는데 제가 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보러 오시면은 정장 입은 저의 모습과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거기가 홀 이름이 윤주용 홀이에요. 음대 그 음대로 오실 때 백계단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 왜 백계단이라고 하면 계단이 100개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100개는 아니고 진짜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피아노 건반이 88개거든요. 그래서 건반을 계단을 88개를 쌓아놨어요. 그게 뭐 음대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윤주용 홀에서 하는데 네. 그때 제가 뭔가 약간 어디서 혼나고 온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아 하림이가 많이 긴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내일 저는 졸업연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와 맛있어요. 좋다. 저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습니다. 안 돼요 저예요.
앵커도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거 가지고 밀당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곡으로, 마지막 곡으로는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나를 눈여지게 할 테니까 불러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브닝의 강하림이었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라 눈물이 메마르고 아픔이 없기에 슬퍼하는 법을 모르고 그저 무던한 사람이라 화를 내는 일이 없고 외롭지 않아서 홀로 남겨진 게 아니야 사랑을 하면 아프니까 또 괜한 기대를 하면 서운하니까 언젠간 나를 주저앉게 할 테니까 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나를 눈물 짓게 할 테니까 오 나를 많은 것들을 모두 눈물 짓게 할 테니까 매일이 따분한 사람이라 함께 웃는 법을 모르고 아픈 이야기가 없어서 속으로 삼키는 게 아니야 이러다 보면 무뎌지니까 또 괜히 가슴이 뛰면 겁이 나니까 언젠간 너도 아픈 이야기가 될 테니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나를 눈물 짓게 할 테니까 짓게 할 테니까 마음을 스쳐갈 뿐이니까 잠 못 이루며 그리던 한편의 드라마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던 그날은 이제 없으니까 또다시 꿈을 꾸면 안 되니까 세상의 모든 아픔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의 경민이었습니다. 완벽한 대본이었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